태국은 아름답고 역동적입니다. 높이 솟은 스카이라인이 불화성을 이루고 천사의 도시 방콕의 모습은 너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태국은 1950년 한국전쟁 때는 아시아 처음으로, 세계에서는 미국 다음 두 번째로 참전을 결정했습니다. 어려울 때 도와준 태국의 고마움을 한국인들은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라이어 총리님과 저는 한 태국 4차 산업혁명 쇼케이스에 다녀왔습니다. 양국 기업이 공동 개발한 배터리 팩을 달고 방콕 시내 곳곳을 돌아다니는 미래차 전기 뚝뚝이를 시승했고, 태국 병원에서 한국 모바일 앱으로 건강을 체크하는 그런 환자를 만났습니다. 양국이 함께 만들어갈 미래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중소기업 국가대표 브랜드인 브랜드 K가 방콕에서 론칭합니다. 한류를 활용한 양국 유통업체 간 협력을 통해 우수한 품질의 한국 중소기업 핵심 제품들이 양국 소비자들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고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님과 나는 마음과 마음이 이어진 양국의 국민들과 함께 경제, 문화, 개발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고, 번영의 미래를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두 정상은 농촌 개발 사업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기술 인력 양성, 장학 사업, 석굴버스 지원도 더욱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양국은 문화적으로도 공통점이 많습니다. 함께 밥을 나눠 먹고 공덕을 쌓는 미얀마의 대중공양은 한국의 불교 문화와 닮았습니다. 저는 오늘 한 미얀마 경제협력산업단지가 한국이 경제성장으로 한강의 기적을 만든 것처럼 미얀마의 젖줄 에야와디강의 기적을 만드는 디딤돌이 되길 희망합니다. 미얀마 경제 수도인 양곤 인근에 섬유, 공제, 건설, 정보통신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과 산업 인프라를 갖춘 대규모 단지가 조성되게 되었습니다. 태국, 미얀마, 라오스 등 3개국 순방으로 아세안 10개국을 모두 방문함으로써 대통령 임기 내 아세안 10개국을 방문하겠다는 공약을 조기에 달성하셨습니다. 아세안 10개국 순방의 가장 큰 성과는 우리 신남방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견인하고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는 점입니다. 싱가포르, 미얀마, 라오스 등과는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협력 등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나는 분양 대통령님과 마이크 한융 나무를 심습니다. 국민에게 유용하다는 나무의 뜻처럼 메콩의 국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한메콩 협력이 이루어지길 희망합니다. 本座座座王法王